여러분, 2008년 8월 24일 이날 일요일 주일이었어요. 자, 이날 여러분 이날 몇 살? 이때 뭐 했어요? 이날 뭐 했어? 기억도 안 나죠? 뭐 기어 다녔나? 아니 뭐 아장아장거리고 뭐 아주 행복할 때죠? 만사 행복할 때야? 어 그래? 어 2008년 8월 24일 이날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갔다. 가서 딱 이렇게 앉았는데 선생님이 그때 다니던 교회가 성도수가 한 2만 명이나 되는 되게 큰 교회였어. 그리고 또 2만 명이나 되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 뭐 20대, 30대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유명한 그런 교회였다.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었는데 앞에 사람들이 차차차차 앉는 거야. 앉나 보다 하는데 어떤 여자가 딱 앉았는데 어? 첫눈에 반했어. 그럼 그런 느낌 알아? 보자마자 갑자기 어? 어떡하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저기요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뭔가 뭐 미친놈 아니야 이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막 이거 안 되겠어.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성도가 이렇게 한 2, 30명씩 무슨 이렇게 팀 같은 걸 만들어줬어. 같이들 이렇게 놀러 댕기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같은 팀 사람들인 것 같아. 이렇게 다 서로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걔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요 이게 무슨 팀이에요? 물어봤어. 그때 무슨 팀이에요?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랬어.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아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은 다 전화하고 다 만나가지고 너 그 팀 알아? 그 팀 알아? 이거 막 계속 물어보고 되겠어. 계속 수소문하다가 알아냈어. 한 애가 어? 친한 친구가 그 팀인 거야. 어? 그리고 내가 허, 걔한테 가가지고 야, 나 만나자. 걔한테 갔대.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라고 아세요? 싸이월드? 지금은 다 추억 속이지만 옛날에 싸이월드. 여러분 요즘 인스타 하듯이 옛날에 다 싸이월드 했거든? 그리고 또 싸이월드 안에 클럽이라고 있어서 싸이월드 클럽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네이버 카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근데 그 팀 사람들끼리 만든 싸이월드 클럽이 있다는 거야, 걔가. 그래서 내가 아 진짜? 거기 한번 들어가줘. 내가 막 그랬어. 근데 걔가 아 그래요? 그래서 걔가 이제 동생인데 알았어요 형. 그리고 이제 그걸 들어가서 사이트를 접속했어. 같이 이렇게 봤어. 딱 들어갔더니 사진들이 막 뜨고 막 같이들 농구 사진들이 막 있더라고. 그래서 척 보다 보니까 거기 막 찾을 때 깨 있는 거야. 얘 누구냐고 얘. 그때 갑자기 아 이 누나요? 이러면서 어 누구래? 나이는 몇 살이냐? 뭐는 뭐냐 말했더니 막 알려줬어. 고맙다. 그래서 내가 친하냐니까 어 자기 친하네. 그래서 소개팅 시켜달라고. 그래서 걔가 어, 알았어요.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 신난다 이러고 이제 왔죠. 그러고 아무리 연락을 기다려도 한 명 찾아요. 연락이 없어 이 새끼가. 그래서 아씨 왜 없지?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그 걔 알려준 친구한테 야 걔 왜 연락이 없어? 막 좀 그랬더니 아 형 걔가 그러는데 걔가 그 누나 좋아한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아씨 그러니까 걔는 이제 자기 좋아하는 누나인데 갑자기 내가 막 소개될까 뭐 알았어요 이러고 이제 뭐 이런 새끼다 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씨 큰일 났네. 근데 어쨌건 이제 핸드폰 번호 모르지만 이름 알고 나이 알고 정도 이제 됐잖아. 팀도 알고. 그래서 또 다른 루트를 엄청 알아봤어. 막 알아봤어. 근데 어떤 형이 또 걔 아는 거야. 그래서 그 형한테 이제 연락했어. 아니야 그때 안돼. 그래서 소개팅 시켜달라고. 제발 소개팅 시켜. 근데 그 알았어요 이랬어. 또 연락이 없어. 그래서 아씨 뭐야 그래서 다른 사람 알아봤더니 그 형도 관심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이거 완전 강적이구나. 큰일 났다. 역시 내가 마음에 드니까 다 마음에 들어 하나 보네.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제 아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말이야 그 한 번 딱 봤는데 진짜 상사병 걸린 것처럼 너무 생각나고 미치겠는 거야 사람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좀 꽤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요 철야예배라고 있어. 금요 철야예배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나. 미쳤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금요 철야예배에 갔어.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4시에 끝나고 차를 몰고 이렇게 나왔어 교회에서. 그때 제가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옆으로 쭉 가는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 그중에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옆에 가서 내가 빵빵 했죠. 목사님 걸어가시면 모셔드릴까요? 그래서 새벽 4시. 근데 목사님이 어, 고맙다고 탔어. 그래서 집까지 모셔드렸죠. 그 다음 주가 됐어. 금요 철회가 끝나고 차를 이렇게 몰고 나왔는데 또 그 목사님이 또 혼자 걸어가시더라고 집까지. 그래서 내가 벌써 빵빵하고 목사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유 훌륭한 청년이구만 이러고 타셨어. 그리고 또 집까지 내가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이 타다 보니까 이제 뭐 요런저런 얘기를 조금 살짝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만나는 자매가 있나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소개팅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소개팅 누구누구 걔 시켜주세요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엄청 당황하던 어, 그래 근데 차 두 번 얻어 탔잖아요 이미 그쵸? 네. 그러니까 목사님 어, 그래 시켜줄게 이렇게 됐어. 아,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목사님이 걔를 불렀어 그 자매. 자매 일로 와보.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자매 일로 와보게나 이러고 혹시 만나는 형제가 있나? 그랬더니 없습니다.
괜찮은 형제 하나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나 해가지고 소개팅이 성사됐어. 언제 성사됐냐?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나.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이에요. 확인해봐. 맞아요. 저녁 7시 강남역. 아, 여기까지 정확히 기억나요? 강남역에서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 내가 진짜 두 달 동안 그 찾아다니는 거 미친 짓 난리치다가 이제 10월 24일에 딱 소개팅하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진짜. 그렇게 바라던 사람이 이제 두 달 있다 나오는 거야. 소개팅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왔어. 왔는데 그 느낌 아세요? 두 달 전에 그냥 첫눈에 반했는데 걔가 나타난 거야 정말. 정말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냥 웃기려고 난리도 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난리를 쳤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 뭔가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 그냥 얘는 밥만 먹어. 관심이 딱 없어. 관심이 딱 없어. 딱 이잖아.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딱 느껴지잖아. 그냥 딱 관심 없고 밥 먹고 갈래. 야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 내 말에 관심. 알고 보니 얘는 이미 두 달 있으면 이제 12월 말이 되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돼 있었어. 얘가 그러니까 두 달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얘가 이제 영어 교육과를 다녔는데 두 달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뭐 한 1년 동안 공부할 뭐 그런 거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얘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좀 호리호리해서 키 크고 지적으로 생기고 약간 안경 끼고 뭐 이런 사람 이런 스타일 원래 좋아하는데 목사님 하도 나가버리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나왔는데 봤더니 왜 윤정수 같은 놈이 이러고 이 새끼 뭐야 잭블랙이야 이거 윤정수야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거 백종원이야 뭐야 막 이래 이게 뭐야 막 이래 뭐 그런 놈이 이러고 있으니까 아 새끼 뭐야 어차피 두 달 있다 갔는데 관심 없는데 이상한 놈이 떠드니까 그냥 밥만 먹고 가자 이거였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에다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두 달 있다가 어학연수 또 가니까 얘는 관심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차피 두 달 있다가 어학연수 가니까 내가 맨날 옆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맨날 따라다녔지. 근데 얘 입장에서도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또 그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비호감까지는 아니니 그래 뭐 맛있는 거 사준 데니까 사줘라 이러고 그냥 계속 얻어먹더라고요. 맨날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따라다니는지 알아요 정말?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 맨날 따라다니고 맨날 맛있는 거 사줬어. 그랬더니 뭐 그냥 잘 얻어만 먹어. 그리고 근데 딱 느껴지는 거 이제 딱 이 선은 딱 있어. 벽은 딱 쳐져 있어. 아무리 가가려고 해도 딱 무능했죠. 예. 계속 한 번은 지도 미안했나 봐. 하도 내가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따라다니니까 지도 미안했는지.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 얘가 지브리 알아요? 지브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모 이런 거.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2008년 12월 첫 주인가에 뭐가 나왔냐면 포뇨 알아요? 포뇨? 뭐 이거 알아요? 그거? 예, 그거 뻘건거 나오는 거? 그 포뇨가 개봉했어. 개봉하는 날이었어 이때가. 근데 또 지브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개봉하는 날 극장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대네. 그러니까 지도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도 따라하니까 불쌍하게 보였나 봐. 그런데 나한테 갑자기 저 오빠 그 저기 뭐야 영화 보러 갈래? 이러더라고. 어머 그거 좋다고. 포뇨 그거 보러 가겠냐고. 그래서 난 너무 좋다고. 그거 좋아하냐고. 그래서, 아니 모르겠어 좋다고. 나 무조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어찌 보면 그 두 달 동안 딱 그거 하나 쐈네. 그것도 조조로. 진짜 조조. 그거 표를 딱 끊었어. 그걸 딱 끊었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전날. 난 포뇨가 뭔지도 몰라. 근데 난 그 전날 코엑스에서 보기로 했어.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보기로 했는데 코엑스에 갔지. 가가지고 보니까 지브리 매장이 있더라. 들어갔지. 가가지고 포뇨 관련된 인형 다 사고 다이어리 다 사고 포뇨 관련된 거 다 샀어. 2만 원 박스에 다 그냥 포뇨 다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탁 그려줬지. 그리고 가서 이제 보러 갔어. 반대도 난 진짜 그 뭐 하는지 재밌다 그래놓고 저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재밌다고 난리가 나면서 보더라고 사람들이. 난 재미도 없고 막 거의 졸려 죽겠는데 그냥 졸면서도 재밌다고 해서 봤죠. 막판이 다 앞거니야. 무슨 막판에 무슨 괴물 같은 게 엄마다 이러고 막 나오네. 저기 뭐야 말하지 마. 어쨌든 막 감동적이라고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 끝났어. 끝났지. 막 너무 재밌다고 나도 몰라. 너무 재밌다고 했지만 재밌게 뭐가 재밌어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다음에 차에 딱 타가지고 딱 감동적이지 않나. 근데도 그냥 탁 받고 고마워 이러고 가더라고. 와 진짜 너무해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따라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번은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12월 첫 주부터 말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래도 미국으로 이제 12월 말에 가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막 그랬더니 헛소리지 말아라. 그래서 뭐 헛소리냐. 근데 왜냐면 내가 그때 집이 대치동이었고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용산에 있었어. 그때 용산 용산에 교회가 있었고 이 여자의 집이 어디였냐면 경기도 3번이야 3번. 얘가 야 내가 경기도 3번에서 용산까지 새벽 5시까지 어떻게 가냐.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있으니까. 그래요 걱정 마라 매일 데리러 가. 그래서 내가 진짜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났어. 차를 끌고 여기를 가면 정확히 기억나 4시 10분이야
그럼 얘를 태워서 용산으로 가면 5시 딱 떨어져. 이거를 딱 일주일 하니까 코피가 터지더라고 진짜로. 소파도 코피가 났어. 네, 코피가 났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어. 맨날 미친놈처럼 사주고. 그런데 12월 말이 딱 됐어. 나는 뭐 좀 마음에 문이라도 조금 열렸으면 전혀. 전혀 완전 철벽. 어. 그리고 12월 말이 딱 되니까 미국으로 슈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너무 슬펐지. 어, 너무 슬펐어. 아니 그리고 막 가기 전에 막 메일 주소도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뭐 좀 알려달라는데. 어, 그리고 미국 가면 요즘이랑 달라.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미국 가면 연락도 안 될 거라고 그러고 막 끊으려고 그러고. 어? 근데 제발 알려달라고 막. 하여튼 갔어. 어, 갔어.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상사병 걸렸지. 그래서 이때 막 수업할 때도 얘들아 여기 봐. 막 이러고 아니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어,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러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불쌍했어. 상사병 걸려가지고 혼자서 막 이러고 있었어. 얘는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얘가 미국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학연수 가고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미국 가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은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밤중에 니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어. 미국은 밤에 다니면 죽어 그냥. 어 걸어다니면 그냥 죽어. 멕시칸한테 바로 잡혀가 니네 그냥. 어 밤에 못 다녀. 차 없으면. 어 다닐 수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없어. 그리고 위험해.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아. 뭐 지하철 막 그 막 어둑어둑해서 타면 막 바로 막 잡혀가. 무슨 말인지 알아? 되게 무서워 여기.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미국 이제 어학연수 간다고 하니 어 얘네 이모가 그 미국에 저기 살고 있었어. 아예 그냥 미국 이제 이모 뭐 큰 이모 작은 이모 다 미국에서 아예 살고 있어가지고 얘가 미모네 집으로 간 거야. 이모네 집으로. 그러니까 이모네 집에 가니까 얘도 재미없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 뜨면 이모가 차로 학교에 데려다 줘. 그럼 학교에서 공부해. 그럼 끝날 때쯤이면 이모가 또 데리러 와. 그럼 차 타고 집에 와. 그럼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집에서 조카들이랑 뭐 있으니까 재밌겠어? 얘도 뭐 안 그래도 여기서 우울했겠죠? 그리고 또 지금이랑 다르다고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컴퓨터도 인터넷 미국은 더 느려. 인터넷도 느려. 전화? 전화는 한국이랑 국제전화하면 요금이 얼마 많이 나서 하지도 못해. 전화도 잘 못해. 그러니까 얘도 안 그래도 아유 재미없다 이러고 그냥 공부는 하고 있었어.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맨날 울고 있었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를 소개팅 시켜줬던 그 목사님이랑 마주쳤어. 근데 그 목사님이 야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아니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연락은 해? 연락도 잘 못해요. 그리고 막 슬퍼하고 있었대. 나보고 연락을 왜 안 해? 그래서 아이 그 국제전화 비싸서 어떻게 전화해요? 전화도 잘 안 되고 전화도 안 해요. 막 그랬더니 나보고 야 걔는 070 전화기 안 갖고 갔어? 그러는 거야. 그래?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야 요즘에 여러분들 070 전화가 뭐냐면 인터넷 전화잖아. 인터넷 전화. 집에서도 이제 보통 070인데 번호를 보통 이제 02나 031 바꿔 쓰긴 하지만 070 전화 이게 인터넷 전화래. 그러니까 얘는 인터넷 랜선으로 되는 전화기 때문에 보통 유학생들이 이걸 한국에서 개통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 랜선에 꽂으면 그냥 한국 전화처럼 된대. 똑같이. 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전화하면 되잖아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안 가지고 가 그러는 거야. 유학생 다 갖고 가는데.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개통했지. 개통해 가지고 계속 저기 메일로 제발 주소 좀 알려달라. 내가 보내줄 게 있다. 제발 내 소원이다. 막 이렇게 난리쳐. 근데 얘가 막 몇 시다 주소를 알려줬어. 그래서 이걸 보냈지. 촥 전화기. 내가 요금 다 낼 테니까 그거 꼭 제발 통화 좀 하자. 제발 통화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얘도 이제 이걸 받았어. 안 그래도 우울했는데 그리고 또 이모네 집에 있으니까 국제전화 같은 건 당연히 눈치 보여서 못 쓰고 핸드폰도 미국에서 개통은 했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뭐 거기서 갖고 다니는 용도였단 말이야. 근데 공충 전화기 왔어. 그래가지고 랜선으로 꽂았더니 어이, 전화가 막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어. 그리고 또 나는 학원 강사니까 시간이 되게 자유롭잖아. 좀.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낮 12시가 그때 미국 8시였거든. 저녁.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학교 다 끝나고 집에 왔으니 저녁 한 7, 8시에 할 일 없으면 내가 이제 전화해. 그럼 할 일 없으니까 나랑 전화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전화랑 한 통화도 안 해주다가 어, 진짜 심심하니까 나랑 통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매일 통화했어. 매일. 그러니까 잠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매일 통화했더니. 어. 그리고 내가 통화하면서 계속 선물 보냈어. 계속. 뭐 필요하다면 뭐 보내주고. 뭐 보내. 택배비가 5만 원이야. 5만 원. 계속 샀어. 계속. 별의별 거 다 보냈네. 막 진짜. 하여튼 계속 보냈어. 그러면 생각해봐. 미국에서 선물 계속 날라오지. 매일 통화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문 열리기 시작했어. 그 내가 점점 얼굴이 밝아졌어. 애들이 선생님 얼굴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월달이 됐어. 3월 정확하게 3월. 3월 첫 주가 딱 됐는데 정말 자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그래서 내가 얘들아 안 되겠다. 나 간다. 애들이 다 선생님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 두고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3월 달에 모든 강의 휴강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갔더니 난리 났지. 생각해봐. 이모. 그 새끼 그때 어떤 새끼가 날라왔어. 한국에서.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한국에 나 엄마도 어떤 새끼가 날라왔대. 이게 뭐하는 새끼냐 이거. 어떤 놈이 날라왔어. 근데 또 우리 여기. 우리 여자들 우리 생각해봐. 싫지 않겠죠? 예. 네. 막상 오면 또 얘도 막 하지만 되게 좋아하더라고. 예. 네. 와가지고 제가 한 열흘 동안 옆에다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잡아놓고서 인치면서 막 같이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고 뭐 디즈니도 가고 뭐 어디가 다 하면서 열흘 동안 돌아. 자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이제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또 너무 밝아. 애들 선생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어 그래. 어 수업도 엄청 열심히 잘하고 응? 막 열심히 계속 매일 통화하고 매일 통화하고 완전 자매의 문이 완전. 그러다가 한 4월 달쯤이 됐어. 4월 중순쯤 됐는데 그때 뭐 부활절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2주 동안 휴강을 한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오빠 2주 동안 휴강하는데 뭐하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뭐하냐? 한국에 와라. 그랬더니 아니 무슨 뭐 2주 동안 한국에 비행기표 다 끊어질 테니 와라. 그래서 또 왔어 한국에. 와가지고 또 두 달 동안 아주 재밌게 놀고 응? 엄청 아름답게 신나게 또 놀고 그 다음에 또 갔어. 정말 자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 이제 사귀는 거야. 이제 사귀는 거야. 네. 그래서 미국 갔어. 그러고 이제 매일 통화하고 선물 계속 보내고 난리치고 막 하다가 6월에서 7월 정도가 됐지.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가 1학기가 끝났잖아. 1학기가 끝났어. 얘가 원래 이제 1년 동안 있으려고 갔거든. 1년 동안 있으려고 갔는데 이제 7월 말쯤에서 이제 한 학기가 딱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들어가길래 얘가 아 이제 여름방학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야 어학연수 한 학기면 됐지 뭘 1년 하냐. 때려쳐라. 그랬더니 아 이거 그래도 1년 아, 뭘 때려쳐라. 그럴까? 그래도 때려쳤어. 그러고 한국으로 왔어. 오자마자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그쪽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정확하게 2009년 9월 19일 토요일이야 토요일 토요일날 결혼했어요. 네, 우리 마누라예요. 네, 네, 그래서 이날 결혼했어요. 어우, 진짜 결혼했어요. 자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봐라 결혼을 딱 했는데 그냥 이제 지금이랑 달라.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결혼식 하고 바로 이제 우리 신혼여행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 주일날이잖아. 근데 지금이랑 달라.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이제 해외 나갈 땐 다 핸드폰 끄고 나가거든. 끄고 나갔어. 나가서 잘 신혼여행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이 난리가 난 거야. 그게 뭐야? 친구들한테 친구 야 너 완전 떴어. 그래서 뭐 뭘 떠?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날이 이제 주일인데 당연히 결혼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했어.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니네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주례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뭐 써서 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못 써내면 어떻게 만나지 써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썼죠. 이거 촤. 근데 목사님 읽어보니까 존나 재밌잖아. 이 새끼 존나 웃기는 새끼네 이거. 완전 재밌는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결혼하고 난 갔는데 그 다음날이잖아. 그 다음날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한 2만 명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다 20대 30대들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머릿속에 입시 이러지만 내년에 여러분 대학 딱 가봐. 20대, 30대 언니, 오빠, 누나, 형들 봐봐. 머릿속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뭔지 알아? 첫 번째, 나 뭐 해먹고 살지? 두 번째, 내 짝은 어딨지? 이거야.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거든, 애들이? 다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존나 재밌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날 딱 주일날 설교 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 좀 하시다가 중간에 어저께 결혼한 김성은, 김민아 커플이 하면서 이 얘기를 한 20분 동안 쫙 하는데 거기서 하이라이트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2만 명이 와! 와! 막 난리야! 존나 떴어! 완전히 막 와! 막 난리야! 아, 완전 스타가 됐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탁 나타났더니 문제는 이제 애들이 걔 너무 멋있다. 반대로 보니까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야? 윤정수야? 잭블랙이야? 저거 뭐야? 저거 뭐 저. 애들한테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이렇게 알겠습니까?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메가캐스트로도 있습니다. 메가캐스트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공부 자극설이구나. 이거 딱 들었다가 어머 이거 존나 재밌네 이렇게 되는 뭐 요런 영상 있고. 이거 유튜브에서도 엄청나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성은 치면 이거 제일 위에 떠요. 이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김성은 결혼 치면 뭐 맨 위에 뜨고 막 조회수 장난 아닙니다. 알았어요? 원래 장난 아닌 게 있었는데. 그게 메가스토리에서 올린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걸 삭제시켰어 메가에서. 그리고 메가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요즘 조회수가 좀 떨어져 있는데 원래 고정계가 장난 아니었었는데 막 여기저기 돌고 난리가 나가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요 영상 그 밑에 댓글에 보면 내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2002 이게 2002년은 이제 훨씬 전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던 거 알죠? 여러분은 모르겠죠?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그 TV에 나오는 유명한 영상 중에 박지성이 공을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트래픽 탁 해서 탁 넣는 영상이 있어요. 포르투갈전에서. 그 영상이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내가 그 포르투갈전을 그때 직접 갔었거든. 그때 여자친구랑 그 당시 여자친구랑 갔었어. 가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그걸 다 아니 뭐 아니 전인데 뭐 그 여자친구 있을 수 있지. 나 뭐 여자친구도 없어? 예. 네. 그래서 그걸 봤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아직도 TV에서 그거 나오면 와 저거 한번 보면 그리고 탁 그 넣은 다음에 이제 화면이 쫙 돌아. 그럼 괜히 그냥 기분에 어 잠깐 나온다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 근데 집에서 한번 보다가 어 저거 나 갔었다 그랬지. 근데 우리 마누라 누구랑? 그랬다. 엄마랑 갔어 그랬지. 근데 엄마랑 갔어? 어머님이랑 갔다고? 엄마랑 갔어. 나 지금도 엄마랑 간 줄 알아요. 이 얘기를 내가 한번 우스개로 했었는데 어떤 애가 이거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밑에 댓글에다 갑자기 뜬 거 없이 2002 월드컵 김성원 선생 엄마랑 가지 않고 여자처럼 갔음 이렇게 쓴 거야. 아니 여기서 와 야 그거 내가 삭제도 못하는데 어떤 애가 나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 마누라 보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들한테 SS를 요청했지. 애들아 나 어떡하냐. 근데 우리 또 불꽃 학생도 너무 착해. 밑에 댓글로 너 무슨 소리냐 엄마랑 가고 확실한데 너 왜 그러냐 이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김성원 선생 엄마랑 갔습니다 밑에 댓글로 막 달려있어 이만큼. 걔가 삭제했어 그래. 그래서 아마 밑에 댓글에 보면 뜬금없이 김성 선생님 엄마랑 갔으니 계속 나와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게 그거야. 알았어요? 예, 네, 엄마랑 갔어요? 알았어요? 네, 또 여기다 가가지고 또 김성원이 그러는데 그것도 조작이래 이런 소리 하면 니네 중에 하나야 알았어요? 예. 네.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된다.